아, 진짜 얘도 진짜 웃기다. 갑자기 문빈이가 지금 문자가 왔어요. 네 글자야, 네 글자. 살아있냐? 빈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. 형, 내가 이거 한다고 알고 전화할 애가 아니거든. 어차피 저는 로밍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겠습니다. 살아있냐라고 부르는 거면. 여보세요? 뭐 하냐? 야, 뭔 국제 전화 오냐? 나 일본이야. 나 지금 일본에 지금 아, 격리하고 비행기 타러 있잖아. 왔구나. 야, 언제 왔는데? 너는 왜, 일단은, 뭐라고? 잘 지내고 있어? 아유, 힘들다, 요새. 너 맞아, 뭐냐, 컴백하는 거 봤다. 5월 16일 맞지? 너네 전주. 와, 우리 전주. 빈아, 너 내가 브이라이브 하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야? 너 브이라이브 했어? 지금 브이라이브 하는 중이야. 아, 진짜? 당황한 한숨 나오죠? 당황했는데? 지금 당황 많이 했어요. 나 지금 뭐 이상한 말안 했지? 나도 지금 이상한 말안 했지? 넌안 했지, 당연히. 우리는 서로 이상한 말을 안 해. 네, 그렇지, 그렇긴 너네 하지. 콘서트 기사 떴지? 지금, 우리도 앨범 기사 떴나? 아, 우리 떴어. 앨범 나오는지 알죠? 맞아, 알 거야. 맞아. 와, 야, 나 진짜 순간 거기 몇 시야? 일본은 시간이 똑같지, 바보야. 그래, 잘하고. 야,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? 야, 너도 안 했잖아. 야, 왜그 국제전화로 걸었어? 카톡으로 안 걸고. 나 로밍 해가지고 어차피 공짜야. 나는 다르잖아. 아니지. 내가 걸고 받는 게 공짤 거야, 아마. 아, 그래? 받아서 니. 너 언제 와? 언제? 팬미팅 끝나고 가지. 아, 그건 나도 알지.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. 며칠 날? 그 며칠 날 정확히 언제 온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지. 늦게 말면서 왜 그래? 아, 오케이. 야, 뭐 하냐 그래서 지금은. 쇼츠 하러 아, 왔지. 쇼츠 왔어. 잘해, 좀 성의 있게 열심히. 어? 잘해야지. 열심히 하고 그거. 그래. 야, 근데 봐야 돼, 우리 좀. 너무 안 봤어. 바쁜 걸 어떡하냐? 야, 바쁜 와중에 이렇게 보는 거지. 너만 바쁘냐? 다 바쁘지? 옛날에는 바쁜 와중에도 우리 자주 봤었는데. 그니까. 그때가 좀 그립긴 하다. 이제 우리가 컸다는 거지. 크면서 뭔가 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걸까? 존중한답시고, 약간, 그저 있지. 내려앉답시고. 우리에겐 그게 문제야, 지금. 우리 사이에. 너무 소원해졌어, 지금. 좀더 끈끈해져야 돼. 나 지금 사실, 지금 브이라이브 하면서 계속, 문빈 사나이 부 듣자고 하는데, 괜히 자주, 맞아. 나 괜히, 열매부 승관. 우리 이거 할 거든, 좋겠을 때. 지금 안 틀고 있었어. 풀어줘. 타이틀곡이 아니잖아. 타이틀 아닌데 그것도 좋아. 내가 좋아하는 수록곡이야. 그래? 알았다. 아무튼, 열마부어 나오거든? 그 뒤에 승관 해줘야 돼. 알겠어, 내가 지금. 열마부어 승관 이렇게. 그 노래가 열마부 승관이야? 아, 그니까 열마부하고 그 아니, 다음 소절이 뭐야? 열마부어 너를 붙들면 대자뷰 이건데 뒤에 승관을 붙여줘야 돼. 작사가분이 혹시 내 팬이시니? 비오만 나오기가 쓰기가 힘들거든, 그거. 아, 맞아. 비 오는 힘들지. 야, 아무튼, 산화도 잠깐 바꿔줄게. 야, 됐어. 걔는 평소에 연락도 뭐, 아예 그냥. 야, 괜히 그러지 마. 내 브이라이브 중에. 아이씨. 야! 뭐? 뭐야? 야, 넌 됐어. 까불지 마, 이씨. 형이, 무서운 줄 모르지, 너? 아주, 아, 빈이 형이 더 무서워요, 솔직히. 걔는 나도 무서워. 야! 뭐. 반갑대. 간만대. 일본어를 가르쳐줘서는 준선이 형 일본어 잘하죠? 아니야, 너도 잘해. 나 잘해, 나도, 나름. 스크래치 났다. 파이팅! 알았어, 끊어, 얘들아. 잘하고. 재밌다. 여러분, 괜찮아요? 너무 찐친의 대화같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?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?